부동산 거래에서 정말 중요한 게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계약서, 이 종이 자체도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계약서를 오랜 기간 참 제대로 보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동산 전자계약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KBS에서 이 디지털 관련해서 아주 해박하신 이승종 기자를 출연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승종 기자는 이 디지털 관련해서 기사를 쓰고 있는데요. 뭐 테크톡이라고 하는 연재물을 하고 계신다고요? 예, 제가 테크톡이라는 이제 디지털 연재물을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네. 테크톡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인류의 삶을 진보하게 만드는 다양한 과학 기술,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나 우주 항공 기술, 그리고 이제 전기 자동차 그러한 것들, 새로운 이제 기술 관련 기사들을 연재물로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주제가 바로 이 부동산 전자계약서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IT 전문 기자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모시게 됐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뭐 작은 부동산 하나를 좀 매각할 일이 있어가지고 예전 계약서를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한 10년이 넘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보관을 안 한 건데, 야, 이래서 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꼭 부동산 계약서는 보관을 하셔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동산 계약서를 굳이 보관하지 않아도 그냥 찢어버려도 되는 그런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전자계약이라는 건데요. 자, 어떤 겁니까? 네, 부동산 전자계약이 지금 얼핏 이제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네, 벌써 시행이 이제 2017년 8월에 전면 시행이 됐습니다. 네, 5년 전에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네. 벌써 시행된 지가 5년이 넘었고요. 네. 따라서 이제 제도 시행 자체는 상당히 그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이루어져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부동산 전자계약이라는 것이 이제 이 도입된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제 부동산 계약이라고 한다면 부동산 거래 이제 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계약, 그렇죠, 작업을 수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공인중개사 딱 옆에 계시고요. 예, 맞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매매를 하게 된다면 매도자, 그리고 매수자, 그리고 중간에 이제 공인중개사가, 그렇죠, 있겠죠. 그 세 분이 서로가 이제 일시를 서로 이제 약속을 하고 나서 오프라인으로 서로 이제 얼굴을 대면을 하고 서로의 그 신원을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럼요, 매매 계약을 작성을 하게 되죠. 네. 그 부동산 거래 같은 경우는 부동산 계약 작성만으로 끝나는 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그 부동산 매매 같은 경우는 매매 계약을 작성한 이후에 한 달 이내에 그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만 하는, 그렇죠, 것이고요. 네. 만약에 부동산에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라면 나중에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을 해서 이 확정일자 역시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수적인 작업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부동산 이 거래 자체가 다소 좀 번거로운, 오프라인으로 서로 이제 약속을 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소 좀 불편하고 번거롭다라는 지적들이 많았던 것이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다면 이 부동산 거래를 조금 더 쉽게 바꿀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탄생한 것이 부동산 전자계약인 것입니다. 그런 거군요. 예. 이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세금이 무려 이제 200억 원 가까이 되고요. 그 노력 끝에 2017년 8월에 전면 시행을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5년이나 시행이 됐는데 저도 잘 모른다는 얘기는 아직 활발하지는 않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 아무리 시스템 잘 만들어놔봐야 뭐 하겠습니까? 결국 당사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이게 활성화가 될 터인데, 자, 어떻게 어렵진 않습니까? 부동산 전자계약이 이제 처음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절차 자체가 조금 생소하게 여겨지실, 네, 수는 있습니다. 네. 이 절차를 간략하게 우선 설명을 드리면요. 네. 우선은 이것이 이제 기존에 해왔던 부동산 거래와 절차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기존에는 오프라인에서 시행을 했다면 이 부동산 전자계약은 온라인상으로 절차를 이제 옮겨놨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은행 업무를 은행 지점에 가서도 모두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인터넷 뱅킹을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아, 네. 그것과 비슷하게 생각을, 네, 하시면 됩니다. 네. 똑같은 작업이지만 온라인상, 전자상으로 절차가 옮겨졌다. 네. 그래서 이 부동산 전자계약의 과정을 보시면 우선은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신원을 인증을 한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제 계약서를 써야 하니까요. 네. 그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그 작성한 계약서를 이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매매의 경우라면 당사자가 부동산 매수자와 매도자일 텐데요. 매수자와 매도자가 그 계약서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근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기 전에 매수자와 매수자가 실제로
그 부동산 매매를 하는 당사자인지를 확인하는 인증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그 인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핸드폰 문자 인증 방식을 통해서 그 당사자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매수자 매도자가 부동산 이 계약서를 확인을 한 이후에는 각자가 이제 공인 인증서를 통해서 이 부동산 전자 계약서에 전자 서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기존에 오프라인을 통해서 계약을 했을 때는 종이 계약서가 있고 그렇죠. 거기에 매수자와 매도자가 뭐 도장을 찍든지 그렇죠. 서명을 하든지 했잖아요. 네네. 그것을 온라인상에서는 공인 인증서를 통해서 전자 서명을 하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부동산 거래 당사자의 전자 서명까지 마친 부동산 전자 계약은 마지막에 한 번 더 공인 중개사가 다시 한번 마지막 서명 절차를 거침으로써 계약 절차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 계약서는 그렇다면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이 정부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인전자문서센터라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자 파일 형식으로 온라인상에 저장이 되는 것이고 이 매수자와 매도자가 언제든지 원하면은 자신들의 부동산 전자 계약서를 열람을 하고 출력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건 정말 보관할 필요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알아서 보관을 해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좀 의문이 드는 게 결국은 부동산 매매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해야 되는데 결국 잔금인 날 이제 그 매도용 인감이라는 걸 떼서 그걸 주면 그거 가지고 등기소 가서 하는 건데 이걸로도 가능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 등기 절차가 필요한데요. 네. 그럴 때 이제 보통은 매도자분이 인감 도장 인감, 네. 그리고 인감 증명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이제 등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서도 이제 수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전자계약서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것이 전자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가 없이도 이 매도자분의 전자 서명을 이용해서 그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지 각종 등기 절차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계약 제도에서는 인감 도장, 인감 증명이 다 필요 없다 이런 설명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매매 계약 이제 되는 건 들었는데요. 요즘에 전월세 신고제라 그래가지고 전월세도 신고해야 되고 어차피 확정일자 때문에 동사무소 한번 가야 되는데 이것도 그러면 동사무소 갈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한 이후에 세입자분이 꼭 이 전세 계약서를 들고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이제 그렇죠. 대항권이 이제 발생을 하는 네. 것인데요.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할 시에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온라인상을 통해서 확정일자가 부여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는 뭐 세입자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그 비용 소비나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좋은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좀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는 인센티브가 좀 약하고 뭔가 좀 돈이 좀 돼야 이걸 할 것 같은데 어떤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예, 그 부동산 전자계약 같은 경우가 이 절차가 굉장히 간편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네. 경제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이득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작성을 하면서 시중은행이나 금융권에서 대출을 많이 받으시는데 네. 대출을 할 시에 이제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만약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은 예컨대 이제 이 부동산 전자계약과 협약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된다면 0.1에서 0.2% 포인트 정도 우대금리를 받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정부가 운영하는 정부 유관기관 네. 예컨대 주택도시기금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디딤돌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신혼부부나 최근에 이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은 이런 유관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 네, 네. 이 경우에도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을 하시면은 0.1%포인트 정도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매월 상환해야 하는 이자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부담을 덜 수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요즘에 저런 대출들은 대출 기간이 깁니다. 막 30년 이렇기 때문에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0.2%포인트가 우대가 되면 30년 동안 계속 우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챙겨두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 이 계약서를 굳이 보관할 필요가 없겠다는 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안한 건요. 이게 계약서를 좀 살짝 고쳐가지고 나중에 상대방이 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 드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이제 적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에 해왔던 종이 계약서와는 형태 자체가 많이 다르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자계약 이런 것 자체가
뭐 공인인증서나 그런 것을 통해서 과연 가능한 것이냐. 아무래도 과정 자체가 생소하니까요. 쉽지 않죠. 예. 그런데 이제 부동산 전자계약 같은 경우 절차를 보면은 그런 위변조가 굉장히 불가능하게 시스템적으로 마련이 돼 있고요. 우선 부동산 계약을 하는 계약서 작성 시작부터 이 공인중개사의 정확한 인증을 거쳐야만 계약서가 작성이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부동산 관계자들 매수자나 매도자의 그 신원 인증을 통해서만 전자 서명이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야만 마지막에 이제 부동산 전자계약서가 완성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완성된 전자계약서는 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공인전자문서센터 이제 이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인데요. 일종의 부동산 전자계약서가 전자 컴퓨터 파일 형태로 특별히 보관되어 있는 그런 컴퓨터 이제 서버에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서버 자체를 뭐 해킹을 하지 않는 한 지금 부동산 전자계약서 자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일은 발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요 설명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요 제도가 조금 더 정착이 되려고 하면요. 뭐 정부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해야겠지만 결국은 우리 중간에서 계약을 중개하시는 이 공인 중개사분들의 역할이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어색하더라도요, 요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더 좀 더 안전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전자계약에 대한 얘기 들었는데요. 그래도 아직 이게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지금도 뭐 다 종이계약서로 잘 되고 있는데 꼭 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부동산 전자계약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계약 시장이 네. 나아갈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은 이제 도입된 지 5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용률이 아직은 좀 미비한 수준이지만 네. 앞으로 관련 정책이나 관련 서비스가 굉장히 확대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동산 계약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네. 심지어 해외에서도 가능하겠네요, 이게. 예, 물론입니다. 네. 해외에서도 충분히 이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하고요. 예. 본인의 인증만 가능하게 되면 해외에서도 전자 서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해외에 계신 분들 그 부동산 계약하기 위해서는 이 인감증명을 발급하기 위해서 뭐 아포스티인가 뭐 받아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본인 인증만 가능하다 그러면 뭐 미국든 호주든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루어져 왔던 부동산 계약과는 조금 이제 차원이 다른 네. 보다 편리하고 보다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그런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뭐 정부에서도 부동산 전자계약 굉장히 적극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조금 더 앞으로도 이용률이 좀 늘어나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이 부동산 전자계약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